1, 2학한 노말 하드 같이 나올 것 같고 노말은 입장 컷 1500? 그래서 상관문 컷 1140? 하드는 입장 컷 1560? 상관문 컷 1590?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? 이것도 낮게 본 거임. 사실 나 80될 것 같아. 1560이 노말이라고? 노말이 1560으로 절대 안 나오겠지. 아 근데 만약에 그 1, 2학한에서 그 신규 장비가 나온다? 그러면은 이거 입장 컷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? 저런 랩이면 게임 망하자는 꼴이라고요? 누가 고래 위주로 레벨 진입을 하냐고요? 선생님 신규 어비스 던전 하얀겔 하드 3 입장 컷 1580이에요? 로아와 기준으로 보면요 1580을 지금 고래라고 못 본다니까? 이거 봐 지금 1580을 고래라고 못 봐 지금은 현실이 이래 지금 이거 봐봐 너무 페인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페인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? 만약에 신규 레이드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 입장 컷 1500짜리 하드 모드가 나온다? 아휴 이랭 답도 안 나오지 그 게임 아 입장 컷 16층은 야 지금 야 강화 한 번씩 숨통 막히는 구간 1540에서 1560 갈 때 한 번 숨 한 번 막히고 1560에서 1580 갈 때 이때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거의 익사 직전임 그리고 1580부터 이때부터는 오래 몰리는 게 익사임 그러지 않아? 이때부터가 강화하는 게 진짜 지옥이거든요? 나는 개인적으로 내 소망은 상관문 컷이 1580이었으면 좋겠어 이번에 새로 나온 어비스 던전 따리가 수바 상관문이 1580이야 그래서 난 1590 정도 나올 것 같거든 빡세야 한다고요? 왜? 수바 왜 빡세야 되는데 왜?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으면 수바 제발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다 주고 처음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해 그럼 되잖아 왜 굳이 게임에서 빡세야 되냐고 1580이 요즘 배럭 레벨이라고? 그거는 너무 썩은 물 기준이고요 계승 장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계승 장비 안 나오면 우리가 상상 못한 뭐가 나오던지 이번에 1약한 보상으로 따지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일단 계승 장비 이거 가능성 너무 커요 왜냐면 지금 업데이트 라인업에 공개된 던전이 볼다이크 어비스 던전 그리고 1, 2약한 밖에 없어요 보통 장비를 카던에서 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카던에서 뿌리는 상황은 옛날에 파프니카 진입 때처럼 아예 리셋이거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승 장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악세 관련 요거 가능성 아예 없진 않은 듯 이게 실제로 옛날에 시즌1 때 업데이트 진짜 말렸을 때 그때 운영자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과거에 한번 했었음 골드랑 실링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인플레 잡는 데는 딱이긴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우리가 상상 못한 무언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 칸 비어있거든요 여기 세 칸 비어있는 것도 있고 여기 딱 이렇게 딱 공간이 딱 맞아 이게 지금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여기 이게 한 3년 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근데 이거 1, 2약한도 1, 2약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님들 수바 이거 1, 2약한 나오면 숙제가 후크, 아브, 1, 2약한임 카양겔 있죠? 곧 볼다이크 나와 여기에 어비스 던전 추가야 뭐? 칼 두고 누가 협박했냐고요? 안 가면 된다고요? 수바 그딴 식으로 골라먹고 싶은 것만 골라먹으니까 템랩이 그 뭐냐 그 꼴 아니야 어? 최종 컨텐츠라고 나온 세계를 해야지 최종 컨텐츠잖아? 맨날 내가 아브렐 관문이 너무 많다 뭐 피로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막 찡찡대지만은 그것도 관문을 삭제하다니 또 그놈의 개연성 그 개연성 박살나버리니까 아니면은 진짜 존내 타협해가지고 아부 상관문 0줄 완화 더 완화 그리고 아부 5관문 두 번째 메테오 택틱 삭제 그 정도만 해도 뭐 6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6관문은 좀 재밌어 트라이 나도 너무 해줘 같다고? 야 님들 내가 방송적으로 멘트를 완화해서 말하는 거야 솔직히 씨랭 난 다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레이드를 좋아하니까 레이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든 뭐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솔직히 어려우면 또 그 쾌감이 있으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 나온 것처럼 내실 하면서 템레벨 조금 나는 뭐 레이드 트라이 할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버스 타가지고 조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숨 못 쉬어 그 사람은 1, 2약한 나오기 전에 익사해 내 걱정은 1590이던 1600이던 서포터 구하기 한숨 나오겠다 아 근데 서포터 논란은 어쩔 수가 없어 서포터는 그냥 본인이 희생정신 있고 뭐 이런 사람 좀 그냥 애초에 성향 맞는 사람이 아니지 서포터는 그냥 만국 게임 공통이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문제긴 하다
이거 만약에 진짜 템랩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포트 구하기 진짜 힘들텐데. 6회 제한을 풀어야 서포트라도 키운다고요? 6회 제한을 풀면은 키우는 서포트 다 쌀먹 서포트 키울 거면서 무슨 시댕 6회 제한 풀린다고. 아! 6회 제한이 풀렸네? 난 서포터로 이번에 일리아칸을 가겠어! 이런 미친 새끼 어딨어요? 대가리 깨진 거지 그게. 서포시 해달라는 것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 하던 사람 계속 한다고요? 사실상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포터 분들은 계속 하지 않을까? 카멘 나오고 유저 몇 명이나 살아남을 거 같냐고요? 제가 봤을 때 지금 로스트아크 지금 하시는 분들 거의 콘크리트 유저 아닐까요? 뭐 더 접지는 않을 것 같은데? 뭐 유저가 여기서 뭐 대거 이탈하고 뭐 그런 거는 아마 신규 디렉터가 갑자기 와가지고 똥 찌끄러버리면은 그럴 것 같긴 한데.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맨날 해도 되나 싶은데 너무 이 게임은 상위 유저 진짜 안 챙기긴 해. 너무 섭섭해 진짜. 좀 이제 그거 가지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러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수박 게임 열심히 했는 한 사람한테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뭐 너무 안 챙기니까. 뉴비 케어를 할 것 같으면은 난 작년에 참 좋았던 게 막 신규 캐릭 나올 때 무슨 익스권이든 뭐든 존내 풀었잖아 그냥. 그러니까 뉴비들이 다 살아 올라오는 거거든. 뉴비 케어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하드 유저도 뭐 좀 케어 좀 해줬으면은 욕심이겠죠? 그냥 하드 유저는 그냥 해야겠죠? 여러분? 누가 칼 두고 협박한 거 아니니까요? 하드 유저한테는 난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. 이번에 날개 그 하얀 게 날개 같은 거 있잖아 님들. 물론 X같이 날개는 캐릭터 하나 키우는 사람한테만 들어가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? 좀 약간 좀 그런 거라도 줬으면 좋겠는데. 아브링이나 수브링은 난 좀 그거는 반대예요. 뭐 이건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냥 뉴비들 입장 컷이야 그냥. 차라리 그냥 운적인 요소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. 그냥 운적인 요소. 그리고 내년에는 카드도 확 풀어야 돼. 솔직히 여기 방송 보시는 지금 세구비 18강 안 되시는 뉴비분들 많지 않나? 라이트 유저분들?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거 세구비 언젠가 입장 컷 된다고. 이거 됐잖아 지금 입장 컷이. 카드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. 좀 나도 배 아파 님들. 나 카드에 막 800만원 썼어. 나도 배 아픈데 풀어줬으면 좋겠어요. 카드가 너무 간극이 큼. 솔직히 딜러들 카드 먹이고 옵니까? 남바절 그리고 세구비수 올라오잖아. 이 사이사이를 좀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듯. 카드 풀강만 중복으로 안 나오게 바뀌어도 난이도는 미친듯이 내려간다고요? 아 그건 좀 가슴 아플 것 같은데. 그건 좀 배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. 지금 게임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되신 분들 뭐가 게임하면서 제일 힘듭니까? 뉴비들은 요즘 뭐가 힘드냐? 카드요. 카드 입장 컷. 트라이팟이 없어. 세구비심. 골드가 없어. 골드가 없는 거는 그거는 다 똑같아요. 저도 없어요. 저도. 실링이 없어요. 남바 30각이 너무 멀어요. 그게 뉴비냐 임마. 남바 30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하드작이 문제라니까. 카드를 뭔가 좀 섬세하게 나누는 게 좋긴 해. 카드 입장 컷은 그거 없는 사람끼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은 돼. 카드 없어도 받아주는 파티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되거든요. 나중에 그런 파티가 거의 없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돼 게임을. 님들 세구비 18각 파티 이거는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어요. 지금이야 이제 세구빗이 조금 풀린 거지 1년 전만 해도 무슨 세구비 18각이에요? 우와 개쩐다 얼마 썼음? 이랬지. 솔직히 뉴비들은 1445도 돌아가는 거 졸라 힘들어요. 이번에 기상술사 나오면 그냥 그 다음날 1445 되는 익스권 하나 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금처럼 익스 같은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레벨 1부터 딱 찍잖아요? 1445 쉽지 않습니다. 어려워요. 근데 지금 어떻게든 하나를 1306 정도 찍어 놓잖아? 그럼 나중에 지금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이 게임은 익스를 뿌려요. 익스권 받으면 이거는 진짜 그냥 가 그냥. 신규 이벤트 나오면은 이거 다 해줘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길게 보세요 게임.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요. 내가 게임을 한 달을 했어. 근데 방송 보니까 저 새끼 존내 따라가고 싶어. 아 저렇게 어떻게 따라가지? 돈.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보는 사람 많거든. 이러지 마세요. 저는 님들 게임을 클베 1차부터 했어요. 그리고 님들이 좋아하는 조니니님 뭐 박서리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. 이런 분들도 다 오래 했어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레벨이 그런 거지. 다 뉴비 과정을 다 거쳐왔다고 다. 이번에 하이퍼엑스 되게 많이 줄 거야. 그리고 이번에 신규 캐릭 나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뉴비분들은. 내가 개발자냐고? 나는 이 게임을 사랑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. 이번에 루아온 때 기상술사는 무조건 말을 할 것 같고 일리아칸 이거 나오려나? 여자 버스커는 꿈도 못 꾸지. MVP 시스템 그리고 일리아칸 전에 트포 도감 말한다고 했으니까 신규 디렉터. 아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. 벨펜은 글쎄요. 벨펜은 잘 모르겠고
3차 각성은 말도 안 돼. 지금도 밸런스 가지고 이렇게 난린데. 이게 단순하게 3차 각성이 스킬만 몇 개 만들고 뚝딱이 아니잖아. 지금 현재 존재하는 캐릭터를 모든 캐릭터의 모션도 따야 되고 밸런스 체킹해야 되고 막 엄청난 작업이 있을 텐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. 이번 로아웃 때는 사실상 기대감이 지금 이게 제일 크지 않나요? 지금? 디렉터로 먹고 살아온 게임이라 걱정 반 기대 반 아니야?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도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. 왜냐면 금강선이라는 분의 입지가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서 말 나온 것처럼 이 사람한테 힘 실어주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. 아 모드!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모드 진짜 기대하거든요. 이거 모드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만약에 모드를 만든다면은 모드맵을 만든다면 나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형 파괴된 발탄맵 있지. 거기다가 타일을 이런 식으로 쪼갤 것 같아. 타일을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여따 아브레이슈도 한 마리 풀 것 같아요. 졸라 재밌을 것 같다. 해서 이거 깨면 칭호 정신이 나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브레이슈도 일관문 맵 있잖아요. 이렇게 찢어지지. 여기 두 명씩 들어가잖아. 여기 프로켈 한 마리 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? 프로켈 네 마리? 왜 그러냐고요? 아니 님들 썩은 물님들 뭐 할 거 없다며요. 우리 또 내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해줘도 되지. 꽃 하나 심어놔 씨앗. 존나 힘든 꽃. 꽃을 캐야 되는데 여기에 아재 절단기 패턴이 나오는 거지. 성공을 해야 캐는 거임. 근데 꽃 피통 막 500. 그리고 500번 성공해야 이거 하나 캐고 막 우자고 하는 이야기고 현실적인 로스트아크 정책이 지금 요즘은 내실 관련해서 항해협동 이거 개선 좀 해야 돼. 나는 이 협동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듦. 굳이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해야만 하는가. 원하는 시간에 혼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헬 컨텐츠 보상은 절대 올리면 안 돼. 진짜 그건 절대 안 돼. 내가 헬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헬 보상 올리잖아요? 대비 엄청나게 성행할 거고요. 일단 첫 번째 문제. 그리고 두 번째 헬 하기는 귀찮은 사람이 보상은 얻고 싶으니까 그거 분탕 졸라 생겨요. 그거 그냥 지금 헬은 지금 보상이 나. 그냥 칭호만 주면 돼. 로아에 불만은 딱히 없는데 피곤한 게 좀 많긴 하다고? 보통 그 로아에서 피곤함을 유발하는 게 1일 컨텐츠잖아. 1일 컨텐츠에서 피곤함을 유발을 안 하는 게임이 없긴 해.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뭐 1일 숙제가 재밌는 게임은 없으니까 이 게임도 당연히 재미없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유저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1일 컨텐츠? 재밌는 1일 컨텐츠?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없어요. 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냥 나는 1일 컨텐츠는 시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. 그냥 시간을 줄여주면 되는 걸로 귀결이 되고 같거든. 이거 하기 싫다가 아니라 피곤한 건 사실이니까 시간을 줄여서 빨리 끝나면 할 거 없다고 할 거라고요? 걔네가 로아끼라니까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로스트 아크 할 거 없네 라고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. 할 거 없네 하는 애들 모험물 다 됐냐? 선마 다 됐어? 목고고 다 주웠어? 부캐릭 레벨 몇이야? 원정대 레벨 몇이고 업적은 끝났어?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. 하고 싶은 게. 근데 이분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고요? 저도 약간 이축이거든요 지금.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네.